경기도 문화유산을 찾아서 오늘은 오산의 유엔군 초전기념비와 옛 동판 그리고 한국노무단 안내판을 찾아갑니다. 경기도 오산시에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 북한군과 첫 교전이 벌어진 오산 중미령 전투를 기념하는 유엔군 초전기념비와 옛 동판, 한국노무단 안내판이 있습니다. 한국전쟁 때 유엔군 이름으로 온 미군 스미스 부대 장병 540명이 인민군과 첫 번째 한 전투입니다. 그 전투를 기리기 위해서 여기다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. 그리고 초전기념비를 보수한 한국노무단의 기록이 남아있는 안내판까지 평화를 소호하는 오산시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